만병초.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만 가지 병을 치유한다. 만 가지 병에 도움된다. 우리가 이제 경혈자리 중에 백혈자리 있어. 백혈자리. 백혈자리는 백혈에 자극을 하면 백 가지 병이 치유된다. 도움된다. 그런 말이잖아. 이거는 백 가지가 만 가지. 레벨이 높죠. 지금 인천 대구 수목원에서, 이게 지금 수목원이에요. 유일하게 이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이곳에서는 주위에 혹시 그 채취할까봐 이거 저 먼 발치에서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기 보고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 그분이 안 보이는데 지금 이거 잎을 차로 끓이면 그런 만 가지 병이 이제 해독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회음제라고 이름을 하시나요? 회음제. 회음제. 제가 사양을 가리킬 때, 사양을 가리킬 때 사양을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제가 저 장희빈이 나는 궁녀가 사양을 옆구리 차고 왔더니만 임금님이 사양 냄새에 반해가지고 장희빈은 뭐 어떤 거 보지도 않고 어떤 은혜를 입어서 왕비가 됐다 그랬잖아요. 회음제. 이 꽃이나 이 향이 남자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이렇게 뭐 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괜히 막 가슴이 뛰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걸 회음제라 그랬잖아요. 예, 제가 경상도라 발음이 잘안 됩니다. 체험이 아니고 회음. 음스러운 걸 생각한다. 음스러운 걸. 회음제. 아, 그게 체험제입니까? 그 말이? 예, 그래서 인천대공원 수목원에서는 이게 가장 여기서 관리하는 식물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좀 채취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채취하는 곳을 가르쳐드릴게요. 저기 파주에 가면 평강수목원이라고 이름 아시나요? 예. 아, 널려 있어요. 가봤어. 평강수목원. 평강수목원. 파주. 평강한의원에서도 수익을 내가지고 평강수목원을 사가지고 계속 널리다가 거기 워낙 좋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다른 데 매각했는데 하나의 어떤 이사분이 내가 아마 그걸 산것 같아요. 제가 거기 컨설팅 좀 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조성하고 있는 거. 거기 있는 데가 한번 뵀더니만 그걸 그냥 원래 그 평강식물원의 식물은 본연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막 펜션도 짓고 막 이래가 막그이 수익 장사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거의 안 가는데 예전에는 그곳에 굉장히 그 생태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 평강 한의원에서 아마 부자이가 했는데 그곳에 가면 이게 많습니다. 그냥 나뭇잎을 이거 말려서 참아. 꽃도 잎 이거 또 꽃도 있어요. 꽃도 지금 다 지고 했는데 꽃도 이쁩니다. 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꽃도 먹어요? 예, 꽃도 먹습니다. 그렇지. 붉은색 꽃이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게 비싼 나무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잎을 하나 따보면 이게 조한지 생한지 구분 안 되는 거 아주 천리향, 천리향, 말리향도 있죠.